잠시만요. 여기 나가실 거거든요. 잠시만요. 문이 좀 좁습니다. 아직도 우리 독립운동이 제대로 다 발굴되지 못하고 또 친일의 역사가 제대로 다 규명되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려고 합니다. 역사 국정교과서로 친일과 독재를 무화하려고 합니다. 맞아, 18시간 만에 무슨 재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열도 주지 않고 곧바로 사형시키고 있거든요. 자신의 아버지의 가오를 솔직하게 사과하고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자신의 아버지의 가오를 있는 그대로 교과서에 담아 교훈으로 삼지는 못할 망정 독재 국가에서나 할 법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.